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종목 상담 1부에서도 벌써 쏟아져 밀려왔다고 합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신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문자, 단체 톡방, 개인 톡방 이용해서는 또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또 활짝 열어두고 있죠? 먼저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거든 검색창에 톡스타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에 카카오톡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저희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지금 바로 얼른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이 시간 8시 59분에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스태프분들과 함께 종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2부에서 퀴즈도 역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퀴즈를 못 봤다고 걱정 많으시는 분들 혹은 퀴즈가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풀지 못하신 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 힌트까지 아주 쉽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퀴즈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제 퀴즈 살펴볼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서 일괄 매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마켓 세일, 2번 바겐 세일, 3번 블럭 세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번 마켓 세일은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하는 세일 아닌가요? 2번 바겐 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나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볼수 있는 푯말이죠, 바겐 세일. 자, 그렇다면은 남은 정답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네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안정적이고 빠른 주식, 해외 선물의 고수익 전략, 이명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 배자 종목 수익 공부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데일리 차트 분석과 수급 심리 펀더멘탈 분석의 1인자 스나이퍼 스타입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공개해드렸습니다. 오늘 2부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날이어서 그런지 1부에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상담일까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먼저 어떤 종목을 보내주셨는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보여주세요. 삼성전자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1405님의 종목이고요. 김보은스타를 선택하셨는데요. 종목이 49,200원에 27%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네요. 김보은스타 한번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요? 뭐, 삼성전자 별로 다들 안 좋아해서 안 가지고 계실 건데, 별로.
별로 그러면, 많이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가요? 근데 액면 분할 하고 나서 좀 가격이 저렴해져가지고 담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검색은 많이 하는데 많이 안 가, 많이 안 쓰실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IT가 전체적으로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반도체 전망을 좀 안 좋게 해가지고, 물려 계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5만 원 돌파를 도대체 언제쯤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4만 6천 원에서 4만 7천 원 부근에 정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스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지지부진하지 않고요. 오늘 급락했죠? 오늘 급락해서 다행스러운 게 오늘 급락은 했는데 그래도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좋아서 양봉이 나왔냐? 그게 아니라 상해종합, 중국 상해종합이 장 막판에 다시 좀 올렸거든요. 다시 좀 올리면서 그때 이제 지수 전체를 간다라고 보시면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수하고 그냥 삼성전자를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많이 밀린 모습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실적은 3분기가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속 보유도 하시고요. 제가 라인 딱 잡아놓은 게 43,500원이잖아요. 이 라인 깨지면 던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소폭만 좀 축소해 주시고요. 43,500원에 축소해 주시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 모멘텀 나온 뒤로 다시 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잘 가다가 갑자기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밀렸냐면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고 그다음에 중국 미중국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중국 미국 무역 전쟁 이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소강 상태였거든요.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2천억 관세가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나오면 불확실성 회수 측면에서 좋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안 갔던 게 이게 막상 관세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3,500원을 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깬다고 보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셔서 최대한 10%에서 20% 정도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지수하고 연관된 종목이니까 지수가 갈 때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무조건 47,500원대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그때 전체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하고 올라타야 되는 47,500원짜리만 우리가 좀 확실히 기억하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참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 오늘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정말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들고 와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별톡방에 들어있는 종목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선 별톡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 2부에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구매말원 스트라이크 트리볼님께서 2부 시작됐네요. 축구 이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오늘 축구하는 날이죠. 지금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구도 8시에 시작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 구매 말원 스트라이크 트리볼님께서도 축구와 함께 저희 톡스타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축구와 함께 톡스타도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꼬꼬댕님께서는 5일 매수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퀸님께서는 정답 3번이라고 퀴즈를 맞춰주셨네요. 잠시 뒤에 저희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꼬꼬댕님께서 유로FX라고 다시 수정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도 역시나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별톡방 통해서 많은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별톡방에서 상담 도와드릴 분은 어떤 분인지 아이디부터 공개를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의 종목일까요? 대박이님의 종목 당첨되셨네요. 이명스타를 선택하셨는데요. SV인베스트먼트 6,000원에 비중 5% 담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걸까요? 아,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SV인베스트먼트 네, 6,000원에 비중 5% 문의 주셨는데요. 네, 본 종목은 네, 벤처 캐피탈 업체죠. 투자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투사 관련 섹터로 분류해서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본종목 1분기 내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시즌도 내 마감되고 8월 말 일자리 관련 이슈 이후로 뚜렷한 상승이 보이지 않아서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확인됐고요. 금일 볼린저 하단인 5,190원은 지지한 모습입니다. 우선은 중심선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 목표가 5,7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 반등 시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가 위에서 적정한 시점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인베스트먼트 매수가 부근 혹은 매수가 살짝 위까지 온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으로 이명스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051님께서 스나이퍼스타 지목하셨고요. 유로FX를 매수 진입해도 될까요? 매수 진입과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로 차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그 화면에 일봉에서 지금 삼각 수렴 구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대에 있다가 상승 반등을 한번 찍고 다시 일봉상의 하락 추세선 지지를 만들고 다시 상승해서 지금 오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더 보일 것으로 추정해서 오전장에 유로를 매수 배팅을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일단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상단 첫 번째 만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1.16560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 지점이 11선도 이제 같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렸습니다. 즉, 이렇게 수렴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1.59 정도 라인을 도착을 하거나 조금 더 아래 1.58 정도 라인선을 매수 포인트로 일단 대기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1.16110 라인선에서 단기 분봉상에서 매수 반등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한다면 현재 약간 눌림 줄 때 매수해서 1.64 정도 올라올 때까지 한번 매수 배팅을 한번 노려보시고 상하방을 박스 구간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오늘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나이퍼스트와 함께 유로FX 답변 드렸어요. 다음 상담도 이어갈게요. 해외 선물, 상품에 관련된 궁금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950님께서 설화스타에게 크루드오일 74.01달러에서 매수로 세계약입니다.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요즘에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오일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오일의 큰 흐름부터 살펴보시면은 차트상 네, 삼각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요때 날짜로는 한 8월 중순부터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듯해서 네, 여러분들이 오일에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구름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구름대 쪽에 회귀가 다시 한번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9월 4일날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그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구름대까지 밑으로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전입장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국제유가가 EIA 원유 재고 보고서 이제 발표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원유 재고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430만 배럴 감소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가솔린이 지난주와 달리 180만 배럴 증가를 하고 정제유가 지난주와 달리 또 310만 배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래 이제 재고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원유 말고 가솔린과 그리고 또 정제유가 재고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싼 곳으로 수요의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일장 계속 하락세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르면 이날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우려감이 또 위험자산에 선호 심리를 좀 위축시킨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제가 수정받은 걸로는 70.01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1로 상담을 해드리면
일단 좀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려면은 구름대의 지지 좀 강하게 받아주고 여기까지 이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렴의 저항 라인에 딱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수렴 지지 라인까지 좀 더 빠지고 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빠지면은 65.53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이번 달 정도까지는 계속 수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요, 별톡방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아이디부터 공개할게요. 때리볼님의 종목이 당첨되셨어요. 김보은 스타를 지목하셨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삼성출판사 17,500원에 20% 전망과 자세한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기상어라는 노래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스타님 아시나요? 네, 요즘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가요, 그 우리나라 문화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BTS가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에서.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아기상어입니다, 아기상어. 아기상어가 영국에서 지금 1위를 찍고 있어요. 영국 그 동요 그 무슨 차트에 지금 1위를 찍고 있다는데,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뭐 네. 계속 얘기하나요? 계속 네, 그 노래. 네, 네 노래, 네. 상담 좀 해주시고, 네, 노래도 한번 불러주실 있는데, 수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네, 제가 노래를 원래 잘합니다만은, 여자 노래를 많이 불러서. 네, 동영상 잘 안 부른데. 일단, 삼성출판사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부 다 이 아동 유아를 위한 그런 플랫폼, 종합 플랫폼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기상어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떴는데, 사실 아기상어 말고도 워낙에 좋은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삼성출판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트박스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리틀 타이거.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에이스신 분들은 거의 무조건 아시는 데거든요. 마이리틀 타이거가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인데,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유아용품들 주로 많이 있거든요. 유아나 아동용품도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성장세가 거의 100%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다. 근데 그동안 삼성출판사가 저평가돼 있다가 지금 10,000원 이하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저평가 받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올라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저평가를 약간 회수한 국면입니다. 저평가를 회수한 국면이고,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삼성하고, 삼성그룹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 12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단기순이익이 중요한 단기순이익이 세 자릿수, 한 100억 찍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00억 찍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칠 때, 시총 1845억, 이 정도면, 이제 적정 주가 정도 된대, 이제 적정 주가 정도 되는데, 다만, 주가가 한번 슈팅 나올 때, 오버슈팅을 하지 않습니까? 오버슈팅을 하기 때문에, 그 오버슈팅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은, 추가로 주가는 더 볼 수 있다. 우리가 상승세는 더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삼성출판사 2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요 라인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 19,600원 라인인데, 19,600원 라인에 우리가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 좀 해주자.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밀릴 경우는 16,670원. 딱 이 정도 라인에서 숨겨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오늘 한번 흔들었는데 다시 갈 가능성이 한 밑골이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19,600원 부근에서 2차적으로 수익 실현해 주시고, 2차로 추가적으로 더 가격대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가격대는 제가 따로 톡방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움직임이 나와봐야 추가 가격을 저희가 잡을 수 있고요. 글로벌 PER 대비해가지고 25배 갔을 때는 최소한 2만원 정도 넘긴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넘긴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비교해봤을 텐데, 글로벌 비교고요. 우리나라가 그 점점 아동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외 사업은 조금 더 신청을 좀 확인해보면서 이 종목을 계속 따라가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기상어 노래가 참 중독성이 있다고 해요. 불타는 금요일 오늘은 아기상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즐겁게 주말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계속 이어갈 건데요. 별톡방에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톡스타 애청자분이세요. 들국화님의 종목 당첨되셨고요. 이명스타를 지목하셨는데요.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 47,500원에 10% 분석과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종목 전망이 어떨까요? 네, 코오롱 티슈진의 47,500원 비중 10%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많이 올라가오다가 오늘 좀 빠졌죠. 네. 오늘 이렇게 빠진 것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사익 매물이 출회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본 종목의 임상 시험 관련해서 기대감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본 종목도 세포 유전자 기술 제약 바이오주로 분류되면서 8월 말 이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이 시기에 집중해서 보셔도 되는 충분한 종목입니다. 비중이 10%시면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이후, 즉 실적 시즌이 마감된 직후, 17일부터 거래량 늘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를 실어내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5일선을 중심으로 대응하셔야겠고, 이 부분에서 지지력을 먼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차주 45,000원 지지력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이어진다면 목표가 5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잡아드렸어요. 5만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404님께서 스나이퍼스타님께 골드 장기 매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길게 보시나 봐요. 골드하고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원자재 쪽에서 이제 그동안 하락세를 좀 많이 가져왔고,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고점대에 지금 와 있어서 이제 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니까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골드 안전자산의 골드에 대한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지금 많은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맞습니다. 맞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골드에 대한 부분의 얘기는 전반적으로 골드에 대한 투자가 좀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올 연말까지 골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봤었고, 추세가 지금 월봉상으로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1140대 정도가 오면 1140대 오면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1200대를 붕괴를 시켰다가 1200을 좀 지키는 선에서 배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슬 좀 저도 이제 좀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의 그 관점에서 지금 밴드의 하단으로 보면, 월봉을 하단으로 보면 1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좋지 않다면 안전자산 투자를 한다지만 그 또한 좀 더 투자의 매기가 좀 들어와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배팅하는 거는 괜찮다. 대신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월봉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자세한 답변 전해드렸어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농심 875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명스타에게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십니다. 스타님? 네네. 네, 농심 하반기에 전망이 좀 안 좋던데 스타님은 어떻게 보세요? 농심
일봉 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네, 모습이죠. 주봉 상 볼린저 하단선도 네, 이미 터치를 한 상태고요. 우선은 저점으로 확인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농심이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외국인들의 네, 수급이 받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부진 이후로 네,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요 섹터가 움직이는 네, 가을, 겨울 시즌에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 저점은 잡힌 모습이지만 다음 주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네, 24만원대까지는 네, 빠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네, 고려하신다면 23만원에서 24만원 네, 사이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심 매수가를 좀 잡아드렸어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이명사의 톡스타 방에서 해결해 가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별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별톡방 한번 좀 살펴볼까요? 나와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들국화님께서 코오롱 티슈진 분석과 전망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꼬꼬댕님께서도 퀴즈 정답 맞춰주셨네요. 계속해서 퀴즈를 좀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을 거니까요. 별톡방에 아무래도 신청하시면은 추첨은 안 될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야만이 당첨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런지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창과 방패님의 종목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김본스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94,500원에 10%입니다. 월요일에는 오를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월요일날 오른지 않으면요. 제가 이 자리 아니죠. 그렇죠? 월요일날 오른지 않을지 제가 맞춘다면 100원 맞춰서 다 만든다면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오를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오늘 미국이 만약에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만약에 관세부가 오늘 해버리면 이미 이제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이제 브러시성 제거로 인해서 지수가 갈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다만 중국에서 이제 따로 대응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근데 대응이 추가적인 대응이 나오면 또 다시 문제가 계속되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하는데 지수 얘기하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이 10%, 94,500원의 비중 10%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그냥 이때쯤 매수가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를 뚫었을 때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지금 96,000원, 7,000원 라인이 아니고 뚫고 올라갔을 때 차라리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가격대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나쁘지도 않는데요. 일단 비중이 10%라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이 사실 그 국내 판권 판 거, 셀트리온한테 국내 판권 판 거 그거 제외하면 사실 실망스러워요. 실적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 관련해서 바이오 시민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 갔다 라는 거는 그것도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게 좀 있으니까 우리 가격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물론 하반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유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옥시마나 뭐 이런 것들 현재 허주마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마케팅 비용을 현재 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회수하는 시간이 남았죠.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더 늘리지 않는다면 실적이 좀 나와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잠시 이제 렘시마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렘시마 점유율이 그렇게 급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결국은 코스닥 지수랑 같이 갈 거라는 거 좀 얘기 드리고요. 근데 코스닥 지수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제약바이오가 훨씬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정말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인지개선형과 그리고 강스테바이오텍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비중 10%에서 더 늘리지 마시고요.
딱 가격대는 87,400원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추가적 가격대를 보려면은 98,000원까지는 일단 올라와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와서 안착하지 못하면 지지부진하면 그냥 10%가 80%, 그냥 굳이 뭐 두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지역과 훨씬 빠르고 훨씬 잘 가는 있고 하반기 이상 성장하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 회사들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98,000원까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딱 11만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만원까지. 그 이상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버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세트를 시키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1만원 이상 보려면 그 다음 실적, 3분기 실적을 봐야 됩니다. 3분기 실적에서 2분기 실적이 지금 그렇게 약간 좀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3분기 실적도 좀 안 나와버리면 세트를 시키면 못 갑니다. 그냥 아예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좀 반등 찍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3분기 실적 보고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지 말까지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가격대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궁금하시면 다시 저희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히 얘기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87,400원 손절가 기억하시면서 보유하고 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416님께서 이명스타에게 다산네트워크 질문 주셨는데요. 7,100원에 30%입니다.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스타님? 네네네. 네, 5G 관련주 이 부분도 참 핫한데요. 다산네트워크를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아, 네. 다산네트워크 네, 7,100원에 네, 비중 30%. 네,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다산 네트워크 인터넷 통신 장비 개발 업체로 네,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 관련주 섹터 네, 움직일 때 유의하면서 보셔야 하는 종목인데요. 6월 이후에 본 섹터 모멘텀은 크게 없었죠. 현재가 7,12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분할적으로 청산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주 7,100원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네, 수익권에서 분할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7,300원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익절 대응을 7,200원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보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수스타와 함께 다산 네트워크 봐드렸어요.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를 연결해드릴까요? 김본 스타요. 김본 스타와 함께 제이중 코스메틱 2150원에 예. 50% 맞습니까? 예, 2150원에. 네, 매스컵 회복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연결해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이중 코스메틱을 들고 계시네요. 예. 네. 제이중 코스메틱을, 저는 제이중 코스메틱을 들고 계시다 그래서. 예, 예. 여자분이신 줄 알고. 화장품하고 마스크팩이 상당히 강한 종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가지. 네. 아, 근데 사자마자 계속 빠지네요. 이유를 모르겠어. 아, 이유는 이제 딱 하나 있죠, 여기. 이유는 저기 있잖아요. 이유는 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신이 이렇게 팔아졌겠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연기금하고. 그쵸? 지금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오히려 그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없고요. 그 예. 이유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기금이나 이런 데서 물량 조절, 종목 비중 조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오히려 제주 코스메틱은 앞으로 좋을 게 더 많아요. 좋을 게 더 많기 예. 때문에 손절가만 지켜주시면 좀 대응하기 편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정도 손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손절이 제가 지금 라인 잡아놓은 게 17,200원 나오는데 17,200원까지 하면 조금 손절폭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17,500원 정도 좀 잡아주시고 예.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뭐냐면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예. 예, 그 빼땡땡데이 우리나라로는 빼땡땡데이고 중국은 예. 무슨 날이냐면요. 광군제예요. 광군제. 예예. 예. 광군제 때 작년에 이 제주 코스메틱 관련 제품이 팔린 양을 보면 예, 예. 광군제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광군제까지 보고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고 가야죠. 예, 광군제까지 보고 가자 이거예요. 광군제까지 보고 가자. 아니 광군제에서 제가 이제 놓고, 걱정하는 거는 예, 예. 여기서 더 빠지지 않나 그게 지금 하다마다 근데 비중을 그래서 제가 이드린 게 뭐냐면 비중을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초반에 비중을 초반에 그래요?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예, 근데
원래 지금 시청자님께서 주식할 때 약간 화끈하신 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 화끈한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전략대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비중 같은 경우는 좀 19,000원이 밀리면 비중을 살짝 줄여주세요. 차라리. 비중은 지금 50% 너무 많습니다. 아, 화장품, 그... 중국 소비주가 화장품만 있는 것도 네.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컨텐츠하고 카지노 관련 종목도 나눠담아서 전체 비중 40% 가는 것도 많다고 보는데, 한 종목이 50%, 아... 이건 너무 많으니까. 근데 19,000원이 깨지면 줄이기에는 손해가 많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걸 들고 있어서 다른 거, 가는 걸 못 사는 게 더 손해예요. 글쎄요. 개인 투자분들이 잘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만약에 19,000원을 딱 쓰일 게면은, 19,000원 쓰일 게면은 추가적으로 17,200원까지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17,200원에서 추가 태우는 거죠, 차라리. 근데 여기서 더 깨질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요?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 아, 그래요? 아주 좋은 날을 대비하면, 네. 지금 한번 흔들어줄 때거든요. 마지막으로 흔들 때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흔들 때예요. 원래 화장품 겨울에 항상 좋습니다, 겨울에. 겨울에 좋아요. 심지어 제이준 코스메틱은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마스크팩 많이 생산 안 했어요. 제품 변질될까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네. 지금 19,200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 팔을까요? 다 팔면 안 되죠. 다 팔지 마시고 제이준 네. 코스메틱 전략 종목이라고 우리가 잡고 30% 딱 비중 잡는다 치자고요. 20%를 단계별로 자르는 거예요. 19,000원이 깨지면 10% 더이고요. 18,000원이 깨질 확률이 있어요. 19,000원이? 지금 19,200원이잖아요. 한 번만 들어도 더 깨질 확률이 있냐고요. 당연하죠. 왜냐면 음봉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 두 개 세게 나왔잖아요. 음봉 두 개 세게 나왔으면 바로 양봉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추세를 전환하려면 양봉 하나가 더 나와줘야 돼요. 양봉 하나 나와주고 돌려줘야 맞으니까. 이 상태에서 19,000원이 깨지면 계속 더 깨진다는 얘기죠? 더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주자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17,200원 저평가예요. 완전히. 저평가 구간 들어가니까 그때 차라리 담아가지고 관군제의 하이라이트 보고 겨울에 그러면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날 네. 다 팔아, 그냥 손해보더라도 다 팔면 어떨까요? 아니, 다 팔지 마세요. 제주 코스메틱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 요즘 더마 제품 인기 어마어마해요. 이거 지금 여자분들이면 절대 안 파면 돼, 이거. 좀. 근데 아니, 비중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걸 못 하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예. 기수가 가면 제약바이고 가는데 제약바이고 담을 수가 없잖아요. 5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차라리 다른 거 담아서 그냥... 더 먹자, 이거야, 저는. 그냥. 아니, 19,000원이 깨지면 더 깨진다니까 차라리. 네. 그냥, 뭐, 19,000 다음 주에 다 팔아, 손해보더라도 다 팔고. 아니, 그 시청자분이 너무 실적이 화끈하신데, 그냥 예. 10%만,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냥, 딱 19,000 깨지면 10% 줄이고요. 전체 비중 예. 40%. 18,000 네, 눌리면 추가로 10% 더 날리는 거예요. 30% 만약에 잡고, 안 깨지면 홀딩이죠, 계속. 그치, 안 깨지면 당연히 홀딩이지. 네. 홀딩이죠. 홀딩이고, 매수과 회복한 동시에 20% 자르세요. 이 제주 코스메틱은 50% 이상 가져갈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로. 30% 그래요? 이내만, 예, 네, 많아봐야 30% 갈 종목인 것 같아요. 기준 50% 너무 많아요. 성격이 급해서, 네, 그렇게 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세요. 네. 네. 네, 지금 힘드시겠지만 11월 11일 광군절까지 조금만 더 끌고 가시면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다음 상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전화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어떤 스타를 원하셨나요? 임혁. 임혁 상담. 스타와 함께 LNF 예. 5만원에 50% 맞으시고요. 예, 예. 주식 초보자라고 여기다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한 달 반 됐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좀 잘 가야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께서 주식에 대해서 더욱더, 좀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임혁사 빨리 연결해볼게요. 아, 예, 예. 네,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LNF 네, 5만 원의 네, 비중 50% 네, 그, 보유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비중은 네, 작지 않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네. LNF 예, 예. 본 종목 네, 외국인이랑 네, 기관 계속해서 네, 매도를 하고 있는 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 네, 6월 이후로 네, 2차 전지 시장 성장 기대감 속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네,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본 종목은 네, 4만 4천 원 지지력 네, 확인하시면서 예. 4만 7천 원 부근까지 네, 반등 여부 확인한 뒤에 그리고 긴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반등치 네, 5만 5천 원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종목에 네, 반등이 단기간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좀 네, 길게 네,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시간 싸움이 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 지지력은 4만 4천 원 네, 깨질 시에는 4만 원 보시고요. 그리고 뭐 비중이 네, 작지 않은 만큼 매수가 네, 매수가 부근까지 네, 반등시에 수익권에서 분할적으로 예. 청산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네. 네네네. 이게 뭐 앞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내립니까?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내립니까, 요새? 아, 지금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 네, 수급이 안 맞춰져서 그런 부분이고요. 예. 충분히 전기차 관련 상승 모멘텀이 확인되니까 네. 네,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 이 상승 모멘텀이, 네, 확인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네,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네, 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더 내린다고 봅니까? 네, 일단은, 네, 저점은, 네,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아, 예. 만약에, 더 많이 빠지게 되면은 4만 원까지 보시면 되게 네. 아, 4만 원까지 예. 예, 예, 예. 네, 1차적으로 네, 4만 원이고 2차적으로 3만 5천 원. 네, 그렇게 예. 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거 그만 외국에서 기관이 파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기관과, 네, 외국인이, 네, 매수를, 네,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게,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LNF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아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 들어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초보자분이신데 톡스타를 시청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통장에 아주 수익만 가득하실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또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별톡방에 들어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꼬꼬댕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설화스타를 지목하셨고요. 유로 FX 1.6220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네, 유로 FX 한번 봐주실까요? 네. 자, 유로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추세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 구간에서 이제 삼각수렴이 진행이 되면서 수렴의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밑으로 빠지는 듯 했으나 또 이제 무역 협상,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네, 유로가 또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추세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요. 매수가가 1.16220 라인 뜻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형광대가 초록색 요 라인대가 지금 현재 유로 시가고요. 진입하신 가격대가 여기 색깔로 표시해드리면 핑크 색깔. 라서 이제 시가 바로 밑에서 잡으셨는데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 유로화는 독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ADP 비농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초저녁에 유로존 2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역시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유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9시 반 이제 11분 지났죠. 11분 전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수 변동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호조로 발표가 됐고 또 실업률이 그나마 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비농 지표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유로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절하셨길 바라고요. 손절을 만약 못 하셨으면은 지금 1.15877 라인대에서 지금 지지받고 반등이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그나마 요 바로 위쪽에 1.16085 라인대 강한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손절하실 생각은 꼭 하시고 대응하시고 만약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진입가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라인대 위주로 대응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설리 희망 거기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나스닥스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셨는데요. 4546님께서 스나이퍼스타에게 나스닥 7490.50의 매도로 한 계약. 안정수익권인데 오버나잇 지속해도 될까요? 라고 하십니다. 스타님. 네네. 얼마에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7490.50이요. 7490.50. 네. 매도로 한 계약이래요. 아, 매도로 한 계약. 네. 7,000. 전일,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저점 붕괴 시점에 매도를 치셨군요. 자, 이제 화면상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전일 추세선을 만나는 지점인 7,408포인트 라인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여기서 이어지는 추세선을 지키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어제도 이제 그저께 좀 진폭 정도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목 그 구름대 선행스팬 상단이 꼬불리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을 만드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한 목표 라인이 7,350과 7,306 정도 라인선까지 추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팅을 잘 들어가셨고 스타빅절을 7,460 정도가 넘어올 때는 익절 스탑을 해준다 생각하시고 이 상황에서는 매도를 좀 더 오버나잇을 해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7,350과 7,300 사이로 목표치를 잡으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546님의 궁금증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톡스타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쯤 되면은 저희도 퀴즈 정답자 분들을 확인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마켓세일, 2번 바겐세일, 3번 블록세일. 정답은 3번 블록세일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5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7962님, 1104님, 3453님, 1884님, 0203님. 이렇게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힘든 시장에서 꼭 일주일만큼은 스타분들의 도움을 무료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에 톡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톡사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 동안에도 혹시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단체 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